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사버렸는지. 저를 사버렸는지.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오빠는 집에 왔고, 아유 저 울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 네. 오빠 방송 켰어. 들어갈게. 뭐해? 아 아니야 자다 일어나갖고. 너뭐 가방은 왜 들고 아 아니 아 별거 아니야 이거 왔어? 가방은 300만 원짜린가? 벨트는 왜? 아 원래 하고자. 아 원래 벨트라고 하자. 루이비통이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아,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또 이렇게 또 마지막을 보내게 됐네요 저희가. 아니 뭐 연인으로 마지막이지. 뭐 우리의 인연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아니 뭐 좋아 보이던데 뭐막 여캠 실컷 보고. 아 아니야 그런 건. 아, 저희 안 어색해요. 아니 뭐 어색할 게 있나? 우리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거지 뭐. 뭐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자. 헤어지자고 한 이유? 이유가 있어? 아 그냥 이제 서로 이제 바쁘기도 하고 나는 집에서 게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만 좀 좋아하고 데이트에도 좀잘 못하고 그치. 맞춰가려고 했으나 그게 녹록지 않았네. 맞춰가려고 무슨 노력을 했어, 오빠? 아니 뭐 이것저것 맞춰가려고 했지. 나도 이제 너랑 너 노방종 할때 진짜 나 마음 찢어지는 줄 알았어. 같이 게임하고 싶었는데 이제 티어도 안 맞고. 여기서 나는 좀 의문인 게 내가 이제 우리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빠를 되게 탐하고 있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맞아. 너 유튜브 그딱 올렸을 때 댓글 봤는데 많은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당황했던 게 분명히 남초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사 연인이 많은 건지 나 조금 무서웠어. 근데 나도 무서웠어. 왜냐면 그 유사 연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남자였거든.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나를 좀 위협했지. 우리 원호 내놔라. 우리 원호 네가 뭔데 가져가냐. 난 여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은 게 있어? 우결을 하면서 뭔가 오빠도 서운했던 거나 이제 나는 먼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단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단한 번도 방송할 때만 합방할 때만 기어 나오고 내가 은별이랑 밥 처먹게 나오라니까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 단한 번도 안 나왔어 정말. 근데 이제 내가 그거는 해명할게. 과하게 내가 워라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치 알지 12시가 넘어가면 집에만 있어야 돼, 내가. 맞아. 아빠한테도 12시 전에만 끝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맨날 말을 했었지. 오빠 늘 그런 사람이었지. 뭐 저거 아버님이 뭐 하나 보라고 이거. 맞아요. 이제 그전 시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 그러니까 즉 혜환이 형이 저희 헤어진다고 뭐 영상 편지 같은 거를 그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호야, 담양아, 진짜 끝난 거냐? 우결이 진짜 끝난 거냐 말이다. 원호야, 네가 우결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 주책인지 예비 마음이 더 시리구나. 이 겨울이라 그런 건지 진짜 마음이 아픈 건지. 그래, 너희들의 뜻이니 존중해야지. 내 목이 막혀서 말을 오래 못하겠구나. 고생 많았다. 너희들의 우결이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 행복하거라.
왜 진짜로 울어 형은? 우시는 거야? 형 이렇게까지 슬퍼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하려 한다.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새로운 콘텐츠의 이름은 바로 원웨이 우결 상대 공모전이다. 원웨이 우결 상대 공모전이다. 개소리야! 안 했다 모르는 얘기야! 말 그대로 원호의 우결을 새로 구하고 그 공모를 통해서 어여쁜 새 아가를 얻는 컨텐츠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메일 주소에다가 본인이 노캠이라면 음성으로, 캠이라면 영상으로 본인을 어필해가지고 규모 불문, 남녀 불문, 미성년자가 아닌 트위치 스트리머면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한다. 규모 불문, 남녀 불문, 돌멩이라도 상관이 없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된다. 자, 여기 보이는 메일 주소로 말머리에다 원호 우결 신청이라고 달아가지고 영상, 음성, 아까 말한 것처럼 노캠은 음성으로, 캠은 영상으로 자기소개 어필을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면 된다.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부터 정확히 일주일까지다. 영상, 음성.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진짜 시새끼라니까. 유미세야, 아니 유튜브에 미쳤나봐. 아 나는 진짜 아니야. 아 난 이런 일주일까지. 사랑의 끝에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사는 남자 정혜완, 아니 와나나. 오늘은 여기까지. 새로운 우결 후보들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자. 제국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자. 아니 그러니까 다영아, 야 지금 모르는 얘기야. 아니 다영아, 난 너랑 우결하면서. 아 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별을 준비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뒤에서 새 여자를 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새 여자를 찾을 준비를 형이 했다니까. 형이 내 새 여자를 찾을 준비를 하다 형은 안 만나면서 나를. 전 아버님도 제가 많이 따랐는데 또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당황스럽네요. 전 아가로서. 아니 나도 당연히. 네. 예쁜 새 아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아니 전 시아버님. 너무 꺼져 그냥. 너무 그냥 새 아가랑 쳐놀아 개새끼야. 아니. 아우 씨발 새끼 짜증나. 아 개새끼. 아 갔다 씨발. 네, 전 시아버님. 예야. 네. 원호 새 여친 콘테스트 소식을 들었니? 예, 뭐 들었습니다. 네. 널 심사위원으로 초빙하고 싶다. 에? 널 심사위원으로 초빙하고 싶다. 너도 유튜브에 쓰게 해줄게. 아, 저도 유튜브예요? 좋은데요? 그치? 아, 그러면은 제가 제 유튜브에도 그 공모전 홍보를 할게요. 아, 좋아. 오빠의 새 여자친구 구한다고. 그래, 좋아. 이제 전 시아버님과 함께해요, 이런 거 쓰고. 네, 그러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함께 힘내서 해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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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었어! 가자! 나는 나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떼 도래다께 주요 이요상